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환경회의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총 44명의 위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초 국가기후 환경회의는 정당 추천 위원 5인을 포함해 총 4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심으로 정원이 1명 늘었습니다. 국가기후 환경회의는 계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기 전인 올해 9월경에는 미세먼지 감축 단기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고 펼치는 아이폰 출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승인받은 특허는 구부릴 수 있거나 유연한 디스플레이와 덮개층을 장착한 전자기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이미 폴더블 폰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는 미디어 사전 리뷰에서 스크린 불량 등의 문제로 출시가 연기됐고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거래 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업계는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2만 7,1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약 2,900명이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4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 역시 같은 달 기준으로 36개월째 경신 중입니다. 당국은 인구 구조와 혼인 감소 경향 등을 출생아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저출생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